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주택에 들렀는데요. 9월 1일 날 지인이랑 함께 와가지고 심었던 여러 가지 모종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들깨 모종 몇 개를 심었었는데 벌써 이렇게 이파리들이 엄청 많이 컸어요. 조만간 요것들도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김장무 씨앗을 조금씩 심어 두었었는데 김장무들도 이렇게 아주 잘 자라 주었어요. 심어 두고 초반에 좀 벌레를 먹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제충국이라는 천연 살충제가 있더라고요. 해서 그것을 물줄때 조금씩 섞어가지고 중간중간 줬더니 이렇게 벌레 피해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모종을 심기 전에 7월이었나? 그때 심었던 상추들은 벌써 이렇게 해서 그때도 9월 초에도 수확을 했었는데 또 잎이 자라가지고 그 뒤로도 한 차례 더 수확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상추도 지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록 구멍이 한두 군데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김장무도 듬성듬성 하긴 하지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는 저 해마다 배추 모종을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9월 1일에 심었던 배추 모종이 굉장히 잘 자랐어요. 보면은 이렇게 제 손바닥만하게 크기가 커졌어요. 여기도 중간에 처음에 벌레들이 먹어가지고 첫잎은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났거든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에 맡기지 않고 다른 천연 살충제를 함께 뿌려서 이렇게 벌레 피해를 좀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자라주었어요. 앞으로도 벌레 피해가 없게 중간중간 제충국을 한 번씩 물에 섞어가지고 같이 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면은 이렇게 쑥갓도 같이 모종 심었었거든요. 요 쑥갓도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분명히 옆을 보면 같은 날 심었던 배추 모종이고 여기는 비닐멀칭 안 하고 그냥 공간이 남아가지고 심었던 배추 모종인데 확실히 멀칭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찌 되었건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도 잘 자라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가을에 저희 주말주택 옆에 있는 주말 텃밭에 심은 모종들은 대체적으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쪽파를 심었던 곳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쪽파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보면은 벌써 제 손가락을 넘어서 이렇게 쭉쭉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쪽파 심는 시기를 잘 맞춘 듯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는 저희 유친이신 영신다육님께서 친환경 영양제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함께 섞어서 그 물을 줄때 같이 줬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덕분에 이렇게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 쪽파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가장 최근에 땅 작업을 하고 다시 모종을 구해서 심었던 곳이거든요. 아직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심어두고, 제가 물을 자주 못 주고, 처음에 주고, 한 며칠 있다가, 어제부터 물한번더 주고 했더니, 실은, 이렇게 말라 죽은 것도 있고, 버틴 친구는 이렇게 지금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적치커리가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옆을 보면 청치커리도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7월 말 정도 때 심었던 상추들이 끝날 때가 되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9월 달에 심은 상추 모종들이 다시 자라면서 그 이후에도 이어서 상추들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추는 거의 대부분 산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뭐 많은 범위는 아니지만 저희 주말 텃밭에 모종으로 심었던 친구들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